얘들 안녕. 다대기들 안녕. 너무 영상 초반부터 너무 근접샷이지, 얘들아. 거의 키스할 지경 아니야, 이 정도면은? 그냥 키스 시뮬레이션 돌려? 나랑 키스할래? 내가 오늘 많은 걸 했어. 울세라도 받고, 그래서 얼굴이 좀 부었어. 화장 주면 장난 아니거든? 울세라도 받고, 만난 것도 먹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찍고, 밀린 많은 것들 했단 말이야. 요즘 내가 귀찮은 일에 빠져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지금 몇 시냐면 12시 38분이야 배경만 안 봐야더라. 옥새 편살 내 좌우명 알지? 그래서 씻을 건데 머리끈이 없네. 또 호텔이 너무 호캉스 왔는데. 그래서 얘들아 머리끈 없어. 꿀팁 너네 다 알 거야. 마스크끈을 활용하라. 마스크끈이 늘어나지 않아?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잖아. 사피엔스 사피엔스. 그게 도구를 쓸 줄 알아야 돼. 호모 사피엔스니까. 없으면 되게 알아. 뭐 겨드랑이야. 겨드랑이 공개할 수 없잖아. 화장을 좀 지워볼게. 내가 지금 바닥이 쪼그랬거든 얘들아. 여기 왜 이렇게 세면대가 나죠? 이 조명이 애매해. 이해 좀 해줘. 여기 화장실이 있네. 근데 지금 변기통에 앉아있어. 화장실은 있니? 화장실이? 업군! 여기 있다. 여기 화장실이 있길 바라며 눈부터 화장을 지울게. 이 제품 상할게요. 나는 가볍게 온 여행객이니까 모든 게 작게. 그다음에 나 오늘 뭐 할 거냐면 설명했나? 나이트 루틴 찍으면서 잘 준비해야지. 그다음에 돌아온 고민 상담 컨텐츠 찍을 거야. 얘들아 내가 인스타에 고민 상담 컨텐츠 찍을 거라고 많이 남겨달라고 했는데 진짜 무슨 올린지 한 진짜 무슨 3분 만에 몇백 개가 달린 것 같아. 밥 먹으러 할게 얘들아. 미리 말하는데 내가 친구처럼 말할 거라서 너무 상처받으면 안 돼. 알지? 내가 진짜 내 베프한테 하듯이 할 거거든? 내가 친구 관계를 진짜 좁고 깊게 사귄단 말이야. 정말 좁고 깊게 거의 땅굴 팔 정도로. 나한테 친구라는 것은 달라. 그러니까 좀 나한테 개념이 있어. 막 주변에서 막 아는 애들이 막 얘가 네 친구를 했는데 내 기준엔 걔는 내 친구가 아니야. 그냥 아는 지인일 뿐. 나한테 친구는 진짜 손가락에 꼽거든? 그래서 너네들 남겨준 거 보면은 거의 고민 인간관계에 대한 현타가 더 많더라고. 우리가 아무래도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인간하고 조화스럽게 살아오 두 개네 살아 어 하나네 살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게 많아. 내가 지금 울세라 가다가지고 피부가 얼룩덜룩하고 부어있거든? 좀 이해해줘? 요즘 피부가 좀 안 좋거든? 또 이해해줘잉. 이걸로 미치게 이 세부상 카메라가 초점을 못 맞춰. 아무 똥꼬야. 근데 아무튼 빨리 화장 후다닥 지우고 너네랑 고민 상담을 해볼까? 지금부터 가볼까 한번? 엄청 많이 남겨서 엄청 많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엄청 많이. 내가 진짜 맘 같아서는 여기 다대기들 정모한다면 다 들어주고 싶은데 또 유튜브 영상에 또 이렇게 너무 길거나 이러면 또 그러니까. 자, 첫 질문 봐볼게 내가. 친구가 나한테 서운하다고 했는데 그걸 말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좀 들어갔어. 언니라면 어때? 뭘 어때? 바로 저희 누나. 폭력이 뭔 폭력인데? 약간 살짝 아니 뭔 폭력이든 내 기준엔 용서가 안 돼. 감히 남의 집 귀한 자식의 모습 자기가 뭐라고? 지금 완전 그 문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때리면 난리나는 판국에 감히? 언니라면 어때? 뭐가 어때? 나는 진짜 내가 진짜 화를 잘 안 내는데 한 번 내면 진짜 거의 꼭지가 돌거든? 나는 아무튼 이거는 친구가 아니야. 얘는 이제 앞으로 한 번 폭력 썼잖아. 얘는 또 쓸 애야. 그러니까 강력하게 말하고 난 절규야. 손절. 그냥 앞뒤도 안 봐. 그냥 아무리 울고 불고 빌고 무릎 꿇어도 바로 손절. 말이 안 되잖아. 손은 올리는 게 아니야. 어, 누굴 때려 감히. 안 그래? 돈이랑 먹지. 말이 안 돼.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바로 절교합시다. 아이 존댓말 나와버려. 바로 절교하자. 알겠지? 두 번째. 피부 뭐 나는 거. 얘들아 근데 신기하게 내가 오늘 울세라 봤거든. 좀 피부가 약간 좀 나 요즘 여드름도 나고 있고. 여드름이랑 뾰루져서 나 내가 엄청 손을 땄더니 좀 흉터가 생겼는데 그게 좀 살았다. 아 그래? 피부에 뭐 나는 거? 이게 피부에 뭐 나는 게 근원을 파악해야 돼. 근원. 내가 원래 애초에 너무 유전적으로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 우선 내가 물로 좀 씻고 올게. 점점 누세워 들어가네. 아니 이게 피부에 뭐 나는 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좀 사람이 귀차니즘에 빠지면 피부에 뭐가 나더라고. 원래 내가 진짜 자기 관리를 피부 관리 같은 걸 진짜 미친 듯이 하거든. 막 피부가 진짜 자주 홈케어 진짜 많이 하고 집에서 뭐 홈케어 기계 다 쓰고. 내가 요즘 귀차니즘 빠져서 그래가지고 피부 관리도 진짜 대충했단 말이야. 세상에 이렇게 대충할 수 없으면 클렌징 워터를 막 따고 자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피부가 다 뒤집었어. 그러니까 원래 내가 막 화장 다 지우고 꼼꼼히 지우고 클렌징까지 열심히 해주고 이러는데 이게 맨날 놀다
놀다 보니까 또 술 취하고 자고 막 이래서 피부가 뒤집어졌단 말이야. 내가 야, 곧 올리는 겟레디에서 내가 볼 수 있을 거야. 지금 좀 괜찮아졌네. 그래서 좀 내가 느끼기에 피부에 뭐 나는 게 피부 관리는 홈케어를 열심히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물론 피부과 가서 돈 주고 투자하고 너무 좋은데 같이 하면 뭐 짬뽕을 하면서 완전 나이스죠. 그러니까 아무튼 열심히 나처럼 귀차니즘에 빠져 사지 말고 열심히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귀차니즘에 빠져 사니까 나 필링링 써줄게요. 귀차니즘에 빠져 사니까 아무리 막 화장을 막 공들여서 해도 이게 애초에 근원을 잘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밖에 나간다고 이쁘게 화장만 공들여서 하니까 피부한테 동동 뜨는 거야. 가까이서 보면 대박이고 원래 나 피부 진짜 좋았는데 너가 어떤 피부 상태인지 모르는데 열심히 클렌징 열심히 하고 순한 클렌징 제품을 써봐봐. 그 다음에 필링제를 좀 자주 해주고 일주일에 한 3번 지금 나하고 있잖아. 그리고 홈케어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가끔씩 피부과 가가지고 아쿠아필도 받고. 내가 이거 유튜브에 진짜 많이 말했을 거야 얘들아. 심지어 나는 여기 태국에 오래 있어가지고 여기 물이 석회수여가지고 얘들아 너네가 만약에 내가 제 꿀팁을 알려줘. 태국에 올 때 샤워기 필터 갖고 오잖아. 그럼 샤워기 필터 이틀 만에 거의 검해져. 우리나라 물이 너무 좋잖아. 그만큼 물이 안 좋거든? 그래서 피부가 더 뒤집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피부에 뭐 나는 거는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막. 유 내 사랑 블루카모스. 이렇게 나처럼 물기 있는 상태에서 필링해도 이렇게 잘 되거든? 보여? 더럽지? 원래 살게. 그냥 세수 후에 바로 하면 돼. 물도 닦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필링이 아주 자극 없이 여기도 필링 잘 된다. 여기 해줘. 난 여기가 뭐가 많이 나더라고. 얘들아. 여기랑. 여기. 이 라인. 나 벌써 울세르코가 나타난 것 같아. 방금 거울 봤는데 좀 깜짝 놀랐네. 내가 말했지? 이런데도 각질 제거 잘 해줘야 된다. 이런 팔꿈치나 복사뼈 거기도 각질 제거 꼭 해줘야겠지? 맨날 몰탕 가서 떼밀 수 없으니까 그런 데 잘 해줘야 돼. 사람이 살짝 고급져 보이는데 약간 그런 게 한몫한다고 생각해. 이런 거 완전 눌러보인다. 샤워할 때도 필링젤로 이렇게 온몸을 문대줘야겠지. 그리고 바디로션 꼭 바르. 진짜 바빠도 이런 팔꿈치나 복사뼈랑 무릎뼈는 꼭 발라주기. 아무리 바빠도 너무 바빠다 너무 바빠서 치가 됐다 그러면은 핸드크림이라도 발라. 생각날 때 목이랑 목 내가 말했지 필수. 자 이제 팩을 해줄게. 고민 또 하나 봤어 나 방금. 뭐냐면 언니 나는 연애에 관심이 없어서 연애를 한 적이 없어. 내가 문제라는 듯이 보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 어떡해? 누구야? 지들이 뭔데? 안 그래? 뭐가 문제야? 연애 안 할 수도 있지. 못할? 아 연애를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내 친구가 준 팩이야. 프랑스 거라 했나? 연애를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근데 지들이 뭔 상관? 지들이 뭐 내 연애야 하는데 뭐 조언을 소개시켜줄 거야? 그것도 아니면서 뭐 어떡해? 신경 쓰지 마. 아니면 말해. 그냥 대놓고 말해. 그런 성격 아니면은 말해야 돼. 이럴 때 딱 야무지게. 지금 너가 나한테 이거 가지고 고민 상담 말할 정도면 너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잖아. 이거 가지고 그런 사람들 모질이들 때문에. 그럼 당연히 야무지게 말해야지. 참 이런 거 나 진짜 답답하게 이런 거에서 참고 살면 안 된다니까. 나한테 지금 이렇게 시간 투자해서 인스타 내 거 스토리에 딱 고민을 말해주는 거 보면은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 이런 예의 없고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1도 없다. 그러니까 당장 가서 그 사람들 말해라. 만약에 아무 상관없어. 누구든 상관없어. 그냥 가서 막 치고 먹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연애 안 하겠다고 연애 안 하는 거고 만약에 못 한다 해도 무슨 상관이세요? 뭐 얼마나 좋은 연애를 하고 계시길래 지금 나를 이렇게 문제 있는 듯이 보는 거죠? 어디? 한번 봅시다. 당신 남자친구가 얼마나 유니콘인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지금 내 인생 완전 만족하니까 제 인생 고난이질 하지 마세요 라고 똑부러지게 말하자. 알겠지? 내가 짜증나요 지금. 내가 말해주고 싶다. 차가워. 내 친구가 이거 좋다고 하더라고. 리타가 이거를 이게 엄청 비싼 건가 봐. 이거를 무슨 몇십만 원씩 사더라고 백화점에서. 깜짝 놀랐어. 나랑 손 떨려서 못 사는데. 옥도 해줄게. 15분 뒤에 지워야 할 거다 얘들아. 지워볼게. 나 진짜 근데 내가 느꼈는데 나 진짜 시술빨이 잘 맞는 거야. 우스라 했는데 하나도 안 아팠다니까? 아프긴 했지 근데 나쁘지 않아. 그냥 마취주사랑 마취크림 바르고 했거든? 근데 슈링크 받는 느낌은 똑같았어. 근데 내가 그거를 스토리에 올렸다? 스토리에 올렸더니 뭐라고 했더라 사람들이? 와 자기는 수면 마취 무조건 한다고 너무 아프다고. 저 그저까지 했는데? 아니던데. 그래서 내가 항상 성형 후기 올리면 별로 안 아프다 하나봐. 진짜 별로 안 아팠거든. 그럼 다음 주제가 훅훅 바뀌지? 뭐 추천했다가 뭐 했다가 뭐 했다가 그 다음
우리 공주들의. 그 다음은 나이가 27인데 모은 돈이 300만원이야. 돈 모으는 법 좀 알고 싶어. 직장이 있나 없나에 따라 갈릴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직장이 있어서 월급을 계속 규칙적으로 받고 있어. 내가 직장을 한 24살 이때부터 취직을 했어. 근데 내가 꾸준히 일을 하는데 모은 돈이 지금 24살에 취직했다 쳐봐. 그럼 3년이 지났어. 근데 모은 돈이 300이야. 그럼 1년에 100만원 모았다는 거잖아. 만약에 그러면은 정말 내 기준에 말할게. 나는 저축하는 걸 좋아하고 나는 최대한 돈을 아껴 쓰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는 거에서 쓸 때는 열심히 쓰되, 비행기 막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여행 가는 건 좋아하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이러진 않거든. 태 돈도 없고. 그럴 바에 여행 더 길게 하지. 아무튼 근데 만약에 너가 난 돈을 펑펑 쓴다. 아니 욜로라이프야? 언제 죽을지 몰라. 난 돈 같은 거 안 모아. 이런 마인드만 펑펑 써도 되는데 지금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한 거 보면은 욜로라이프는 아닌 것 같아. 그치? 욜로라이프라면 이런 고민조차 안 했을 테니까. 돈 모으는 법? 사치를 부리는 타입이니? 말 그대로야. 먹는 거 아끼고 저렴한 거 먹고 아니면 요리를 해먹거나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고 택시 타지 말고 아니면 대중교통이요. 택시를 꼭 타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택시를 타지 말기. 만약에 내가 지각을 너무 자주 해. 택시비 돈을 너무 많이 써. 돈이 없어. 그럼 지각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 거 아니야? 쇼핑 옷 진짜 필요하면 사고 낙차같이 모으는 수밖에 없지. 솔직하게 말하면 너가 직업이 있냐에 따라 다르거든. 지금 너무 이게 너무 한정적이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와 이거 좀 공감이다. 너무 공감돼 눈물 나올 것 같네. 연속으로 남자들한테 까이니까 좀 속상해요. 이쁜 사람들만 좋아하고 저도 충분히 이쁘다 생각하는데 나도 그래. 난 내가 진짜 이쁘다 생각하는거든. 난 이상형이 나야. 그만큼 난 나를 사랑하거든. 내 이쁘다 생각하고 성격도 좋다고 생각하거든. 자존감이 무슨 저기 에베레스트 상급인데 아무튼 나도 맨날 까요.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꼭 날 안 좋아하고 내가 관심도 없는 사람 날 좋아한다. 무슨 머피의 법칙, 스머프의 법칙인가? 몸 볼피처럼. 나도 그래. 반갑다 친구야. 박수 한번 탕하자.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운명이 아닌 거야. 그냥 기다리면 돼. 내 잘못 아니고 나도 충분히 이쁘다 생각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니고 이게 나에게 맞는 남자가 없는 거고 아니면 너 자신 한번 돌아봐. 내가 왜 연속으로 남자한테 까이나. 나도 항상 남자들한테 까이기보다는 나는 고백 자체를 안 해서 까인 적은 없는데 항상 연락을 막 남들처럼 막 연락하는 그게 연애로 발전하고 이러진 않더라고. 항상 중간에 끝나버리지. 그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봤어. 뭐가 문제인지. 여러 가지 단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더라고. 내 스스로에 대한. 연애를 잘하는 친구들 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너가 너 스스로 한번 돌아봐봐. 그럼 어느 정도 알고 친구들의 조언도 한번 들어봐봐. 내 친구들 나한테 현실적으로 말해주더라고. 우리 할 수 있어. 알지? 이번 연도 도전해보자. 아싸! 남자친구 또는 사람 자체를 믿는 법.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뭘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남자친구가 너무 믿을만하지 못하면 못 믿는 거고 믿을만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데 믿음을 안 보여주는데 그 사람을 믿는 방법은 없지. 근데 너 남자친구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너무 못 믿어. 그러면은 너 스스로를 봐야지. 믿으려고 노력해야지. 남자친구는 죄가 없잖아. 그냥 마음을 가볍게 먹어. 너 남자친구가 너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막 너의 막 생각, 너의 뇌의 할당량을 남자친구한테 쓰지 말고 다른 거에 집중하려고 생각해봐봐. 생각을 전환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다른 데 쓰는 거지. 그리고 사람 자체를 믿는 법? 꼭 사람을 믿으란 법은 없어. 너가 내가 보기엔 인간관계에 많이 의존을 하는 타입인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을 믿는 법 이런 거 하는데 사람 안 믿어도 돼.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도 있잖아. 나밖에 없다. 안 믿어도 돼. 굳이 믿지 마. 근데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심하고 불심하고 뭐야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뭘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친구구나. 그 사람 너무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무 의존하려고 하니까 믿는 법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님 말고요. 나 아무튼 그냥 가볍게 생각해. 너무 투머치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진짜 맨날 하는 말이고 너무 투머치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뻔한 답변 말고 다유님이 생각하기에 나쁜 남자는 뭘까요? 처음부터 친절한 남자라는 말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남자는 처음에는 완전히 맞아. 처음에 친절한 남자 이것도 해당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막 별도 따다줄 것처럼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 이거 별도 막 따다줄 것처럼 행동하는데 점점 변해. 이 사람한테 그 모습에 반해서 했는데 점점 초반과 완전 점점 달라지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얽매이는 걸로 변해버리면 난 그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지. 그게 나쁜 사람일 것 같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제일 싫어. 완전 나쁜 것 같아.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나쁜 것 같지. 단순하잖아. 수술이랑 시술을 지금까지도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멈춰야겠죠? 당연하지. 나도 수술 시술 진짜 많이 했잖아. 근데 재수술하고 막 재시술하는 건 내가 그 부분이 예를 들어 내가 쌍수할 때 점점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막 이런 정말 필요할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윤곽을 했잖아. 그래서 얼굴이 점점 처질 때 슈링크하거나 실내필터 할 때 정말 필요했다 하는 게 맞고 막 누가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무 괜찮은데 내 욕심 때문에 더 이뻐져야지 이뻐져.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정말 필요했다 하는 게 좋지. 그래야 돈도 절약하고 만약에 위험성도 없고 지금도 이쁜데 막 계속 쌍수하고 계속 이러면 너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아 이뻐. 에이 저 욕심은 하지마. 진짜 필요할 때 해. 얘들아 얼굴 너무 화하거든. 얘 좀 지우고 올게. 알겠지? 우리
초점 맞춰졌어? 배고프다, 말 많이 하니까. 얘들아, 나 다 씻고 이제 왔거든. 마스크팩 올려고. 마스크팩. 마스크팩 이거 써줄게. 야, 얼마나 요즘 기차이님 심해냐면 이거 갖고 온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 써. 대단하다, 정답.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그지? 아, 말 진짜 많다. 밤으로 하니까 어때? 편하지? 얘도 편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사랑한다? 어머, 나 애교쟁이야, 웬열? 차가워. 난 차가운 마스크팩이 너무 싫어. 너무 차갑고 기분 나빠, 알아? 미지근한 마스크팩도 싫어. 미지근해, 기분 나빠. 마스크팩은 차가워야 될 것 같아. 근데 차가우니까 너무 싫어, 기분 나빠. 뭘까, 이 변덕은?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맨날 어렸을 때부터 맨날 하던 말이 뭐였냐면, 변덕이 차면 죽는구나, 이래서 쌓는 것 같아. 내 스스로 내가 알아. 그래서 귀여운가 봐. 항상 마무리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로 끝난다. 너도 항상 이렇게 해, 알겠지? 우리 자신을 사랑해주자. 자. 목 내가 말해줬지? 목 꼭 하라고? 목에 지 아무거나 치덕치덕 바르라고? 너무 세게 쳤더니만. 어, 기분 좋다. 이렇게 씻고 개운하게 씻고 너네랑 대화하니까 너무 행복해. 그런 기념으로 자스민차 한 잔. 아니, 술 먹지 말래. 일주일 동안 울세라 했으니까. 솔직히 슈링크 했을 땐 그냥 먹었거든. 근데 이거 울세라는 비싼 거니까 한번 지켜보려고. 이틀 안 먹으려고. 제가 다음 고민 갑니다잉. 나의 고민은 언니처럼 매끈한 피부과를 가지 못했다는 것이야. 웃음 웃음. 방금 내가 했던 건 진짜 좋아요.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내가 이제 이거 이 필링 젤 딱 얼굴 다 전체 해줬거든. 딱 씻을 때 물로 씻을 때 느껴져. 우와. 완전 매끈하고 부드러워. 필링젤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친구가 준 거. 근데 이따 또 이것도 시선이 느껴져. 뭐야 겁나 부드러워. 이 두 개 조합하니까 울쎄라 맞거나 울쎄라 맞기 전에 피부 난리 거의 거칠거칠 무슨 사포인 줄 알았거든. 걸어넘기는 사포. 여기 프랑스말 읽을 수 있는 사람 르 마스쿠 스페셜. 30대 되니까 얼굴이 노화되는 게 느껴져. 나 이거 인정. 나는 뭐가 느껴져? 재생 속도가 느리다는 느껴졌어. 원래 여드름 났으면 여드름 짰으면 그 흉터가 빨렸으면 점점 느리게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때 뭐 해주는 게 좋아. 왜 요즘 대한민국 의료 발달 잘하고 슈링크 막 이런 거 싸잖아. 막 피부과 막 강남에 광고는 겁나 싸잖아. 피부 관리 이런 거 이제 해주자 슬슬. 나는 개인적으로 하는 걸 추천해. 하는 거 어때? 나도 할 거거든. 같이 하자고 보니까. 네? 같이 하자. 한국 가자마자 이모들랑 코앞이랑 다 할 거야. 노화되는 게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같이 하자. 약속해서. 봐봐, 이 노래만 들어도 벌써 내가 나이 들어도 느껴지잖아? 그렇지 않으면 어때? 성숙해지는 거지. 윤곽 수술했는데 처질까봐 걱정돼. 윤곽한 지 한 달 좀 넘었는데 많이 달라지 않은 것도 곧 고민이야. 나 진짜 이 질문 100번 대답한 거 같아. 있잖아. 한 달이면 붓기 완전 쩔거든? 당연히 많이 달라지지 않아. 오히려 더 못생겨졌을걸? 윤곽 수술한, 나는 윤곽 수술하고 한 세 달은 더 못생겼더라. 얼굴 탱탱 부어가지고. 그게 다 붓기거든? 붓기가 1년 반까지 빠져. 그래서 1년 반 뒤에 봐. 1년 반 뒤에 보고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하면 수술이 잘 안 된 거야. 하지만 1년 반 뒤에 보는데 과거선이랑 정확히 비교해봤다. 이쁘다 지금이. 그러면 수술이 잘 된 거야. 그리고 처질까 봐 걱정돼? 윤곽수 사람 무조건 처져. 진짜 무조건. 진짜 100%.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돼. 처짐 관리를. 또 윤곽수술 하기 전에 이미 부작용을 알아보고 하지 않았어? 윤곽수술 처짐? 그거 알아보고 내가 이미 한 거고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거 아니야? 그 마음가짐 변하지 말고 계속 돈을 투자해야 돼. 솔직히 윤곽수술의 그 가격보다 후 투자하는 게 더 많이 되거든? 이거 알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어차피 뭐 40, 50대까지 평생 어차피 리프팅 관리해줄 거잖아. 나는 그럴 자신 있고 그렇게 하고 싶고 난 예쁜 아줌마가 되고 싶거든? 이렇게 관리 이렇게 해주자. 걱정하지 마. 뭐 되지도 않는데 1년 반 뒤 걱정해. 알겠지? 쓰레기 같은 전 남친을 이렇게 힘들어 보고 싶어 정도로 애틋하고 아픈 소고라 같은 느낌이야. 잊어? 쓰레기잖아? 쓰레기를 갖고 있을래? 쓰레기를 너 마음속에 갖고 있잖아? 네 마음, 너 마음만 같이 썩어가. 쓰레기랑 같이 있으면 쓰레기 냄새 옮지 않나? 그니까 잊어. 너도 알잖아. 알면서 물어보는 거잖아. 나도 알아, 이 느낌. 왜냐면 내 전주로는 남친, 내 첫사랑이 쓰레기였거든. 근데 지금 한 4년 지나니까, 뭐야, 쓰레기를 만나 썼네? 그랬었다 라고 잊었어. 다 잊혀졌으니까 너도 잊혀질 수 있어. 보고 싶지. 근데 연락하지 말겠지? 아픈 손가락이 아니고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아픈 손가락 비호하지 마. 내 손가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앞 쓰레기 같은 전남친 내 아픈 손가락이 비호해? 그냥 쓰레기다. 연락하고 싶으면 되는데 솔직히 난 안 할래. 지금은 그 쓰레기 같은 전남친 헤어지고 나서 한 4, 5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예전에 연락했던 내 자신이 뭔가 시간을 되돌린다면 안 할 거고 그때 정다은한테 말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을 거야. 물론 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아. 근데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것이다. 하지 마. 남자친구 곧 군대 갔는데 기다리는 게 맞을까? 솔직히 나는 절대 안 기다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정말 케바케고 난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친구도 안 기다릴 거야.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메모리 카드가 쳐서 교환하고 왔어. 아무튼 나라면 안 기다릴 거야.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그러면은 갔다 와서 만나면 되잖아. 난 그렇게 생각해. 남자친구가 군대 가 있는 시간 동안 뭐 기다리면 기다려. 그 시간 동안 뭐 내 할 일 하면서 기다려도 되고 너 마음인데 나라면 안 기다린다 이거야.
너 많은 것 같아. 이거는 누가 함부로 내가 막 기다려 말라 해서 기다려 헤어진 막 안 기다려 놓고 막 이게 아니고 그냥 너 마음이야. 너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답이 없다. 솔직히 나라면 안 기다린다. 짧은 시간이 아니걸랑 갔다 와서 만나면 되지. 제대할 때 돼서도 아직도 좋으면 난 그렇게 생각해. 아 뭐 이렇게 좀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지 남자친구에 대한. 근데 잘 모르겠어. 내가 난 나를 더 많이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연애 못하나? 아무튼 너 맘대로 해. 이건 답이 없다 친구야. 어우 개운해. 어우 세상 개운. 이제 크림 발라야겠다. 아 원래라면은 세상 맥주 마셔야 되는데 세라를 해가지고 자스민 차려먹고 있네. 크림 바를게요. 유통기한이 거의 간당간당하거든. 그래서 엄청 많이 발라. 그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냐면 어머 오늘 며칠이야? 2월 13일까지 아휴 5일이 남았네. 빨리 써야겠다. 그래 엄청 많이 발라. 완전 미친 사람으로 유통기한 지나온 거 같잖아? 그럼 많이 발라주면 좋아. 먹고도 내가 알았지? 먹고 많이 발라주라고? 이렇게 거의 백탁 현상 알지? 토마토 선크림 스킨푸드 머리 바르면 이렇게 되나? 거의 남자 아니야 이거. 우리 아빠도 이렇게 안 바르겠다. 오늘 요새 해봤는데 왜 이리 다연하면 마사지라고 생각해 나는 이게. 짠 짠. 얘들아 너무 떠들었더니 이제 배고파. 하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뭘 먹고 잘 수가 없어. 이거 먹으면 죄악이야 진짜. 지금 야식 몇 개 먹는 거야 참게. 솔직히 0칼로리짜리 없나? 곤약 이런 거 태국엔 없더라야. 나한테 고민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타인한테 고민을 말한다는 게 정말 용기 내서 말하는 거잖아.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용기 내서 한 줄 한 줄 나한테 써주는 거니까 난 너무 고맙게 생각해.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고민 상담들이 너네한테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너무 툭 뱉는 게 상처일 수도 있어. 그럼 만약에 상처받았으면 미안해. 알겠지? 정말 미안. 그때 나는 정말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너네 고민이 어떤 거든 뭐든 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길 그리고 멀리서 진심을 담아서 응원할게. 알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응어리도 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우리 다. 우리 싹. 그러면 얘들아 난 이제 잘난다. 침대에 누울란다. 갑자기 나도 근데 왜 항상 금 마무리를 할까? 아무튼 그럼 안녕 바이바이.